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두청이 광저우시에다 카지노를 오픈하게 되었었는데 그러자 이 따지고 왕룡짱이고 모른 채 했어야 되겠습니까? 아주 그냥 단체를 만들어서 축하해주러 왔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우수왕짱이 사촌동생 우수왕바오와 이 쩌위페이라는 놈도 있었다고 합니다. 우수왕바오는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 쩌위페이는 처음이죠. 이놈이 애비는 정저우시 넘버2 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공산당 2세 속하는 놈이었었는데 이놈도 태자당이 속해 있는 놈인데 두청이 주변에는 이러한 2세 놈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공산당 2세들로 이루어진 흑사회 조직을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광저우시에 도착하고 이 기분 좋게 환영주를 마시고 네 다들 이 백조 호텔 카지노 쪽으로 향하는데 말입니다. 야야 그 도박을 제 집에서 해서 그게 무슨 재미있니? 가자! 우리 밖에 가서 이 다른 집에 가서 하자. 그러자 왕룡짱이 예? 청거! 우리 청거의 도박장 매상을 좀 올려주려고 왔는데요. 하지만 두청이 손을 훌훌 드는 거였다는데 그까짓게 뭐 얼마나 된다고 예? 그리고 내 또 너희들이 잃은 돈을 어떻게 삼키겠니? 우리 그냥 똥집이 편안하게 다른 집에 가서 재미를 좀 보자. 그렇게 두청은 놈들을 싹 다 데리고 다른 호텔이 카지노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 호텔은 이름이 찐리 대호텔이라고 불렀었는데 안에 카지노 규모도 엄청났다는데 두청, 왕룡짱, 따즈, 우수왕 바오, 쩌위페이 이것들이 어느 한 놈이 보통 놈이죠? 다들 어마어마한 부티를 팡팡 풍기면서 그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야들아 VVIP 어르신들이 오셨다. 다들 잘 모셔라. 그렇게 안에서 이 멋있게 척 도박도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따즈는 이 원래 도박을 막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돈을 한 10만 위엔쯤을 때우자 속이 또 싱숭생숭 해놨다고 합니다. 야야 우리 나가서 저녁이나 먹자. 응? 시간도 이렇게나 늦었는데 하지만 이 도박 귀신들이 일어나려 하겠습니까? 형님 전 아직 배 안 고픕니다. 형님 먼저 드세요. 여기 카지노에서 나오는 밥도 괜찮습니다. 그러다 뭐야 모처럼 광저우시에까지 놀러 왔는데 카지노에서 나오는 밥을 먹으라고? 하지만 이것들은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고는 자기 게임에 푹 빠져있는 거였다는데 하여 따즈는 혼자서 관광단체를 따라서 이 광저우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. 노인들이 단체를 따라서 이 느긋하게 6박 7일 동안을 잘 즐겼다고 하는데 이거 기분 좋게 이 뚜청이 호텔에 돌아왔는데 이놈들이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요. 하여 다시 그 진리 대호텔이란 곳에 가봤는데 네 이것들이 다들 두 눈이 퀭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길다랗게 내려온 채로 아직도 이 집을 만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에 쓰고 오셨습니까? 어떻게 여행을 잘 즐기셨나요? 따지 꼬봉이 왕룡짱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헤헤 거리는 거였다는데 왕룡짱이 보아하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땄냐? 하지만 이 왕룡짱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딱이요 그냥 뭐 재미삼아 자그마하게 잃었습니다. 그러자 떼웠어. 하참 떼웠다는 놈이 그렇게도 싱글벙글해서 이 밝은 거야? 그래서 얼마나 떼웠는데 그러자 왕룡짱이 얘기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. 그 7억 위엔 밖에요. 그러다 얼마라고? 이 앉아서 찬물을 마시던 따즈가 푸르 하고 내뿜었다는데 7억? 아니 7억이 뭐 네 집 개이름이야? 하지만 정작 그 왕룡짱은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 거였다는데 얼마 안 됩니다, 지금. 내 뉘기입니까? 1년에 숨만 쉬고 있어도 20억 위엔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왕룡짱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런 얄미운 놈을 좀 보세요. 하지만 얼마? 그 따즈보다도 더더욱 기급을 하는 놈은 다른 한 놈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왕룡짱아, 너? 7억 위엔을 때웠다고? 아니 이놈아 그럼 같은 값이면 여기 말고 내 가게에 가서 때워야지 지금 뭐하자는 게야? 네 그건 바로 두청이었었는데 그저 배가 아파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왕룡짱이 억울해하는데 잠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. 저 그냥 부조하는 셈치고 돈 좀 잃어드리겠다고요. 그러자 두청이 좀? 좀이라는 게 7억 위엔이야? 이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서 동동 구르던 두청이 두 눈가리가 갑자기 반짝 빛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
이 곁에서 따스가 묻는데 도장! 너희놈 또 뭐? 왜 또 그 다 잃은 돈을 되빼앗아 내려고 이러냐? 너희놈 그런 거에는 전문가잖아. 하지만 너 두창이 너를 외치는 거였다는데 되빼앗긴 뭘 더 되빼앗겠습니까? 제가 뭐 날강도인가요? 그러자 이 다들 어이가 없어서 두창을 바라보는데 이놈이 맨날 돈을 잃고는 되빼앗아 가갖고 왜 또 이렇게 생색을 하는 걸까요? 두창이 얘기하는데 까짓 거 빼앗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다시 먹어오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이 다들 휘두그레해 하는데 다시 먹어와? 뭔 수로? 네 여러분 혹시 잊은 거 아니시죠? 그들한테는 또 누가 있습니까? 그 타자와 저우산이 있지 않습니까? 그 98년도의 저우산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지금 한참 잘 나갈 때인데 하지만 정작 그 왕둥장이란 놈은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괜찮습니다. 에? 괜찮아요. 가지고 뭐 얼마나 떼웠다고. 떼우면 뭐 그냥 떼운 거죠 뭐. 아님 저 정거의 카지노에 가서 또 좀 더 잃어드릴까요? 아니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왕둥장처럼 제치는 놈이 또 따로 있을까요? 다들 괘씸해서라도 이 모른 채 하려고 획 뒤돌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로 이튿날 다들 어제 마신 술 때문에 늦게까지 잠자고 푸시시해서 일어나서는 오후가 되어서야 집합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다들 모여서 오늘 밤은 또 어떻게 화끈하게 보내겠는가를 연구하는 거죠. 근데 룽짱이는? 왕둥짱이 어디 있니? 그 왕둥짱이 안 보이는데요? 그러면 이때 문제아 왕둥짱은 또 뭐하고 있었을까요? 네 이놈은 술 때문에 힘든 것도 다 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는 또 카지노로 기어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두 겨드랑이에다 요 이쁜이 두 명을 딱 끼고 시가담배에다 와인까지 딱 받쳐들고는 아주 그냥 제대로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이쁜이와 최고급 와인의 시가담배는 어디서 났냐고요? 네 다 이 카지노에서 무료로 모신 건데 말 그대로 7억 위엔씩이나 떼어주는 VVIP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이러한 손님이 오게 되면 아가씨는 뭐 백색 황색은 물론이고 까만색이라도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왕둥장이 하하하 즐기고 있는데 삘릴리 전화가 오는데 올라오라고요? 알겠습니다. 저 지금 곧바로 올라갈게요. 왕둥장이 올라가면서 투덜투덜 됐다고 하는데 아니 따즈 지가 뭐 내 애비야 뭐야? 진짜로 내 애비처럼 사람 못 살게 구네? 하지만 그래도 이 자신이 제일 큰 뒷배경인데 어떡하겠습니까? 또 헤시시 웃으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야 이놈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구만 또 판이 올랐어? 그래서 너 또 떼운 건 아니지? 그러자 요번에 정말로 많이 안 잃었습니다. 그냥 한 5천만 위엔이나 될까? 그러자 5천만 위엔? 글쎄 그 7억 위엔보다는 많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랍니까? 그 시절 보통 사람은 100만 위엔만 있어도 100만 장자였던 시기였던걸요. 괜찮습니다 쯔거 가지고 제가 이참에 한 13억 위엔을 더 잃고 요번한테는 돈을 안 번 걸로 퉁치죠 뭐. 그러다 이 다들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아니 이러한 놈은 약이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따스가 묻는데 왕둥장아 아니면 어떻게 내가 방법을 좀 대줘봐? 하지만 방법이요? 뭔 방법이에요? 설마 저보고 두정처럼 이 도박판에서 돈을 떼우고 되찾아내라고 하는 겁니까? 그러자 뭐? 내 두정이 뭐 어찌고쩌다고? 그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두정이 한 소리 듣는데 그러자 이 눈치를 슬슬 보던 따즈가 얘기하는데 알았다 그럼 우리 다 돌아가자 응? 요번엔 그냥 왕둥장이 돈을 내고 경험을 산셈으로 치지 뭐 그러자 하지만 그래도 왕둥장은 뭐 당황하거나 화내는 기색도 없이 그냥 헤헤 거리며 웃는 거였다는데 그렇게 다들 차에 올라서 이 시동을 켜려 하는데 그래도 왕둥장 이놈은 헤헤 거리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왕둥장 너희놈 툭 하하야 괘씸해 난 따즈가 그 왕둥장의 가슴을 향해 콰콰 주먹을 날리는 거였다는데 저거 왜요? 아이고 왜 저를 때려요? 그 왕둥장은 그래도 이유를 도무지 몰랐다고 합니다. 너희놈 미쳤어? 에잉? 7억 5천만 위엔이나 떼우고도 눈 한번 깜빡하네? 아니 이 형이랑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. 꼭 내가 내 입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해야 되니 이 괘씸한 놈아
이 쾅 쾅. 네, 그 왕동장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따즈가 바빠서 주동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왕동장을 제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놈은 그래도 따즈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즈가 씩씩거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왜 짜오산이니? 내다 따즈. 그러자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그 어마어마하고 어마무시한 따즈 어르신. 혹시 무슨 분부라도 계십니까? 짜오산이 제일 큰 백인 쌍이의 춘도 그 따즈와 뚜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항상 받들어야죠. 이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짜오산이. 네, 7억 5천만 위인이요? 그 맨날 도박판에서 뒹굴었던 짜오산도 이러한 금액을 처음 듣고는 이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. 와라 짜오산아, 이것들이 카지노 뭔 수작을 부리지 않았는지 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아니겠니? 그렇게 짜오산이 또 비행기를 잡아타고 장춘에서 광저우시에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. 즈거 청거, 저는 작업을 하기 전날에는 푹 자둬야 돼서요. 짜오산이 이야기에서 많이 나왔었죠. 이어 바로 이튿날 컨디션이 제대로 좋아진 짜오산이 그 찔리 대호텔 카지노에 가서 척 앉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어라? 뭐들 하세요? 이 다들 가서 이 각자 게임이나 하세요. 아니 쪼앤난 왕룡장 두청 우수왕바오 이것들이 다들 그 짜오산이 뒤에 우두두 둘러서서는 이 구경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긴 뭐야 이 타짜놈들은 어떻게 하나 한 구경을 해보려는 거지. 그러자 형님들 뭐라고요? 짜오산이 바빠놨다는데. 아니 이러면 그 도박장놈들한테 여기서 우리 뭘 하고 있어 하고 이 다 알려주는 게가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야야 너희들은 다들 저기 가라. 내 혼자 다 구경하고 너희들한테 알려주마. 뚜청이 한마디 해서야 이놈들이 입을 쩝쩝 다시며 아쉬워하면서 떠나는 거였다는데. 그러면 이 짜오산은 어떠했을까요? 이놈들 이거 단 한 번도 살 길을 안 터주는데. 보통 도박장에서도 기술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손님 걸 한 서너 번 땄으면 한 번쯤은 지어주겠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찔리 카지노라는 곳은 한 열 번이 되어도 한 번을 안 지어주는 거였다는데. 그야말로 대놓고 그 손님들이 돈을 그냥 싹싹 쓸어 담는 도박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짜오산도 뭘 더 봐줄 게 있겠습니까?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고 그럼 내도 당당하게 기술을 써주지 뭐. 에이? 가보자. 네, 짜오산은 역시나 짜오산인걸요. 이놈이 글쎄 불과 한 시간도 안 되어서 7천만 위엔이나 땄다고 합니다. 짜오산이 생각하는데 내 다른 데서는 돈을 따고 얻어맞을까봐 제대로 못한 거지만 이 오늘이야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여기에 깡패 쪽에는 쪼에난이 있고 전개 쪽에는 뚜청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냐고요. 자, 오딘이다 이것들아. 네, 또 오딘이요? 그 짜오산이 한 판에다가 7천만 위에는 오딘하자 아주 그냥 들썩해놨다는데. 뭐야? 한 판이 7천만 위에? 만약 저놈이 적을 따게 된다면 본전은 빼고 2억 천만 위에는 또 따로 버는 거야? 주위에서 웅성웅성거리며 소문들이 다 났었고 너도 나도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였다는데. 그러면 여러분 이때 도박장 측은 어떻겠습니까? 아주 그냥 발가락 뒤집어졌다고 하는데. 원래는 장사에 신경도 안 썼던 카지노 주인 찔리라는 놈도 부랴부랴 달려왔다고 하는데. 뭐야 대체 어떠한 놈들이야? 그러자 이 밑에 놈들이 보고를 올리는데. 회장님, 바로 저 동글동글한 대가리에 매우 온순하게 생긴 저놈이랍니다. 근데요 이 재밌는 거는 저놈이 아까 대박 손님들이랑 함께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바로 저 키가 짤막하고 아주 그냥 더럽게 못생긴 놈이 왕룡장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이 우리 가게에서 7억 위엔을 띄웠거든요. 아무래도 저 돈을 잃은 왕룡장이라는 놈이 불러온 선수인 것 같습니다. 그래? 그럼 저놈이 기술을 까발키고 빨리 손모가지라도 바라매지 않고 뭐하래? 하지만 이 부하 놈들이 난처해 하는데. 회장님 기가 막히는 건 우리 쪽의 기술자들이 저놈을 아무리 관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우리 기술자들이 말대로라면 저놈은 아무런 기술도 안 쓰고 그냥 이 암산력과 기억력으로 해먹는 거죠. 그러자 뭐라고? 그게 말이 되냐 이거더라? 네, 비록 말이 안 되겠지만 그 짜오산은 꼬투리를 잡을 게 하나도 없는 완벽 그 자체인 걸 어떡하겠습니까? 그렇게 짜오산은 단 하루 만에 그 왕룡장이 일주일 동안 떼온 돈이 절반을 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 이걸 딸 때는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쾅쾅 땄었는데 이는 칩이잖아요. 이 도박판의 칩을 놈들한테서 현금으로 바꿔야 할 텐데 말입니다. 이 짜오산이 또다시 버럭 겁이 났다고 하는데
이만한 집을 어떻게 현금화하지? 내 또 이걸 바꾸다가 얻어쳐맞는 거 아니야? 자오산 이놈은 이리저리 너무나도 얻어쳐맞아서 맞을 것 같은 눈치는 아주 그냥 백당이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쯤만 하시죠. 이제 2억 8천만 위안이나 되었습니다. 그러자 뭐? 하하하! 두청이 아주 제대로 신이 났다는데 자오산아 자오산 이제 보니 너희 놈 아주 그냥 보물이었었네. 여기서 한 달 동안만 쭉 박혀있으면 그 한 60억 위에는 문제없겠다. 그러자 아이고 조용. 정작 그 자오산은 너무나도 바빠서 이 땀이 비지비지 나는데 몇십억 위에는 둘째치고 오늘따라 이 2억 8천이라도 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입니다. 자오산은 당연하게 혼자서 집 바꾸려 못 가고 이 두청, 쪼에나 등등과 다 함께 몰려가는데 말입니다. 네,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저쪽에 이 돈을 바꾸는 환전소 쪽에는 수십 명이 거무튀튀한 놈들이 우두두 몰려있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자오산과 두청은 이 돈을 무사히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